있네요. 네. 브리츠와 브림스톤이네요. 오맨이 아닌 브림스톤을 껴줬고 브리츠의 균열 때문에 한번 저지를 당했어요. 사이버 못 찍거든요. 네. 네. 자 이거 C사이트 뒤쪽 지역까지 먹어줬기 때문에 이거 오 킹이 디디크림 먼저 잡아냈고 아... 자 초바의 저런 고각 화살도 위치도 이미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와줬습니다. 물론 유효탄은 아니었습니다. 스팅이 한 명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완료. 이거 비전 스타일크 역량 게 어차피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동시다발적 와 스택스 여진과 동시에 각을 좁혀놓고 사각지대 향해서 사격 완벽하게 넣었습니다. 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리테이크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줘요. 그렇죠. 우리는 팀이니까 아 같이 간다. 네. 네 앞에서 죽더라도 이제 트레이드 킬이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밀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팀 에이스 네 어센트에서도 자 빠르게 B 러쉬 갑니다. 이거 호텔이 먼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위치 발각 그리고 아, 마무리. 이번에도 섬광 때문에 스택스 선수가 하나씩 하나씩 정말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제스트도 이해질세라 모나치를 잡아냅니다. 스파이크 설치는 됐고요. 리테이크 상황 그래도 그나마 스팀 입장에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스파이크 설치는 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낫습니다. 뒤쪽에 자리 잡으면 위치까지 파악했고요. 오우 한 번에 들어와서 하나 잡아주고요. 마샬까지 들었던 아이비인데 뭐 마샬로 재미를 못 봤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라운드를 연속해서 가져왔다. 다시 한번 혹시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죠. 마샬은 줌을 풀었다 쏘시는 것보다 그냥 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네. 약간 겉멋에 취하신 분들이 자꾸 줌을 풀었다 넣었다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오퍼만 네,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마샬은 그냥 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폐줌이 가능하죠 마샬은. 네. 네.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마샬을 계속 기용하고 있는 아이비 선수고요. 어쨌든 중에 모나치 선수의 총기 선택이 좀 눈에 띄네요. 아 바꿨습니다. 네. 색다른 선택을 보여주나 했는데 자 지금 VS 팀 같은 경우에는 소바를 이용한 정보 획득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백업이 빠릅니다. 그렇죠. 정찰용 화살로 상대방 위치를 찍은 후에 아 여기 몇 명 있다 그러면은 여기 반대편 쪽에 누가 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백업을 더 빠르게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스팀 선수들이 물론 지금 2라운드 3라운드째지만 네. 아직까지는 성향 자체가 시창 쪽을 통해서 중앙부를 흔들어주고 C를 갈지 B를 갈지 흔들어주는 이 플레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C 아니면 B. 자, 근데 지금 올인성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좋은데요 포첸 말씀해 주시기가 무섭게 팩탄. 일단 포첸이 자, 투 엔트리기 때문에 여러 곳을 한 번에 가는 것도 좋거든요. 스택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나 더 스택스 조금 약간 아쉬웠는데 스킬 활용도 좋았습니다. 자, 그만큼 시간 벌어졌고요. 네 스택스 잡아냈고요.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 제스트가 계속해서 관찰용 화살을 잘 위치를 봐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못 들어가죠 계속. 이렇게 되면은 아군의 백업을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면은 혼자 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군의 백업을 기다렸다가 같이 리테이크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지금 B사이트 B구역 뒤쪽 지역까지 먹지는 못해가지고 네. 좀 불안정해서 스팅이 사이트를 버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네. 그나마 지금 세이지가 들어가기 중에 했는데 그런데 B커넥트 뒤쪽에서 제스트가 디디크림 잡아냈고 A커넥트에 두 명 아직 시간 여유 있다. 스팅 버텨낼 수 있나요? 글로우가 먼저 쏘긴 했는데 장막 사이에서 강핀의 위치 들켰죠. 그대로 마무리. 아 이거 강핀의 센스 있는 플레이 좋았어요. 근데 이 수적인 우위가 그리고 상대가 상대인 만큼 백업이 너무 빨랐죠 이거는. 그렇죠. 트레이드 킬이 엄청나게 빠른 비전 팀이다 보니까 네. 트레이드 킬을 조심을 해서 뭐 한 명을 잡더라도 살짝 이제 한 대 뭐 쉬었다가 나간다거나 네. 이런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어셈블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약간 트레이드 킬이 안 된다. 그렇죠. 하나씩은 교환이 되지만 그 이후에 그 이득을 보려면 결국에는 백업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빠르게 잡아줘야 돼. 그게 부족했었는데 정석적인 모습을 VS가 보여주고 있고 스팅은 계속해서 B와 C창 쪽을 작업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양팀의 네 번째 라운드 피스톨 라운드에 이어 두 개의 라운드를 더 가져가면서 3대0의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고요. 모나치의 버키 자 이번에도 A쪽으로 올인해서 나가니까 상대의 스탯스 윈도우가 나왔거든요 지금 A사이트로 동굴 체크를 했습니다. 네. 정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뒤도 있어요. 뒤도 아니에요. 디디크림이 피스톨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스탯스 잡아냈습니다.
자 이러면 A사이트 가는 걸 들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로테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4chan 같은 경우는 이거는 럴킹을 좀 숨어서 하이딩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어차피 다른 쪽으로 로테이션 돌리는 거는 스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남은 A사이트 지역의 인원들이 다시 한번 스택스처럼 백업이 오는 전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주고 있는 4chan의 모습이고요. 자, 플러스로 이제 A사이트에서 백업을 갈 때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체크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 4chan 네. 오래 기다렸거든요. 글로우의 반응이 좀 더 빨랐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필요했었는데 하필 글로우가 좀 너무 반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자 그럼 A사이트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C사이트를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스트가 여기서 오퍼통에 디디크림 잡아냈고요. 네, 연막과 함께 하나 C 백사이트를 체크하러 가야 됩니다. 이제 보였어요? 어깨가? 보였어요? 보였어요? 팔뚝이 살짝 점프서. 야속한 틈. 자 킹 선수는 C 뒤쪽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네. 있어요. 어차피 창고 안쪽에 숨어 있다. 아 제스트가 강핀 잡아냈고요. 이러면 창고지 고립됐죠. 그대로 마무리. 아, 지금도 글로우가 찌르고 측면에서 제스트가 또 백업이 왔어요. 네. 진짜 소통이 빠른 것 같아요. VS가 이 정도 수준이면 소통하지 않고 그냥 딱딱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정도가 아닐까. 아바타처럼 연결돼 있지 않나. 그 정도로 그냥 바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함께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자 지금 스팅 입장에서는 한 곳에 계속 올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엔트리가 두 명이니만큼 한 곳에 두 곳을 찔러서 압박감을 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더 좋지 않을까. 네. 아, 진짜 큰데요. 그나마 스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네. 자금 관리, 크레드 관리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어차피 안 좋은 판은 한 번 더 이코 세이브를 해주면서 권총 라운드로 라이플 좀 견제를 해주다가 지금 구매 단계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확실히 성향이 나타나는 게 대문 쪽에서 작업 철문을 뜯어주고 월샷 또는 한 번 더 노려봐주겠다. 하지만 제스트가 오퍼로 모든 전략 전술은 압도적인 피지컬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전술들은 들고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너무 A지역을 배제를 하는 게 아닌가 스팅이. 전략이 좋아도 에그테스는 샷발 싸움이거든요. 아,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선수든 아무리 잘하는 선수든 총 맞으면 똑같이 아파요. 아 그렇죠. 똑같이 죽고 잘한다고 해서 저 친구의 데미지 뭐 한 30 더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또 스크림을 하다 보면 또 총 맞으면 아 또 매콤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제스트처럼 너무나도 매콤합니다. 이건 그냥 매콤한 게 매운데요. 네. 얼얼한데요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RB가 단짠단짠 맞춰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벽굿을 막아주고 아마 RB는 A탑으로 갈 겁니다. 내가 어차피 A보고 그리고 저 이미 A도 볼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진 수비가 지금 나가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자 지금 트레이드 킬을 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잘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을 아껴야 됩니다. 이거는 3대5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잘릴 수 있거든요. 다킹! 오! 이러기 위해서 문을 뜯어놨어요. 네. 네. 기다리고 있었죠. 근접 무기로 계속해서 때린 장면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 세이브하는 판단은 스틱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킹을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함정이 깨지면서 스택스가 뒤쪽으로 도는 걸 알고 있고요. 야. 체력 10? 단 10. 따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지금 글로우가 네. 되돌격이 장전이 돼 있어요. 뭔가 저걸로 킬을 완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지금 스팅이 시창 쪽 좁은 협상 공간으로 진입하는 구성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하거든요 저거는. 네. 지금 A사이트에서 큰 길로 긴 길로 지금 세이지가 RB 선수가 전진해서 오퍼를 한번 견제를 해주고 확인이 안 된다면 분명히 또 찌를 겁니다. 그래서 앞쪽까지 전진해서 나가서 정보를 얻고 없다 하는 순간 C와 B의 올인성 수비를 할 거거든요 BS는. 일단은 C사이트. 맞아요. 역시나 전진해요. 역시나 네. 전진합니다. 이러면 스팅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대문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포첸과 제스트가 만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 이제 오퍼레이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잘리지 않고 상대방이 오퍼레이터로 뺄 수 있는 위치로 많이 돌격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C차거나 아니면 A쇼 쪽으로 많이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너네 어차피 대문 앞에 있잖아. 네, 네. 그래서 사이퍼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영리하게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좀 소모시키면 비전 스트라이크 일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 이거 균열 대들기 조심해야 돼요. 네. 협소 공간. 자 빠르게 C쪽으로 빼고 왔습니다. VS 쓰지 않아도 3명 다시 한번 수다른 C창문.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업박을 네. 찌를 인원이 없습니다. 사이버캠이 있었지만 올인해서 같이 가야 없었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우정 수달이 그래도 에임을 잘 재고 있었어요. 네. 한번 착. 자 그런데 이거 협상 공간에 있는 거 알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궤도일격에 대한 어떤 카드도 비전 스트라이커 쪽에 있습니다만 제스트가 힘으로 수달 킥이요. 야 이거 진짜 어그로 분산이. 이거 스팅을 못했다기보다는 네. 선택은 한 거예요. 우리가 B가 아닌 C 사이트로 진입을 하고 한쪽 베이스를 막아놓자 장벽으로 선택을 했는데 너무 영리하게 끌어들였어요. 약간 큰 먹이를 놓고 미끼를 유인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각을 너무 예쁘게 잡고 있었죠. 네. 그렇죠. 누구라도 저거는 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안 물면 바보다 싶을 정도로 네. 오퍼를 잡고 싶을 수 있는 각이었고 잡을 수 있는 각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측면에서 이렇게 꽂히면은 사실 뭐 버틸 수가 없죠. 네. 자 지금 근데 스팅은 투 엔트리거든요. 최대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택 느낌을 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잘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다질 선수가 한번 자 그래서 보여줘야 돼. 한번 내다가 본인들의 검이 좀 부러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다질 선수가 잡혔어야 되는데 모네 선수가 대신 잡힌 거라서 이거는 그리고 포첸 사이퍼가 C 쪽 롱 클리어하고 바깥쪽으로 크게 나왔고요. 글로우도 마찬가지. 괜찮니? 다시 한번 미드 작업. 살짝은 암흑장막을 일단 펼쳐주긴 했는데 확실히 AA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긴 해요, 스팅이. 물론 이거 팀에 대한 색깔이고 성향차일 수 있는데 A 배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진 수비가 너무 쉽게 나와요. 그렇죠. 이러면은 미디에서 로테이션 들리는 소리나 사운드가 다 셀 수밖에 없고 정보 전달이 너무 쉽게 됩니다. 그리고 럴킹 하다가 A 사이트 돌리는 순간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퍼레이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네. 네. 긴 길도 째고 있고 긴 길에서 놓친다고 해도 세이지가 놓쳐도 안쪽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네. 다시 한번 비작업 해주고 있고요. 사이트 안쪽으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스팅. 어! 이거 좋았죠. 궤도의 격. 아~ 하지만 장필이 그리고 섹스 하나 더 선박탄이다. 와. 섹스 소름 돋는 게 지금 화면에 늦게 잡히긴 했는데 균열과 동시에 궤도의 격. 네. 그러니까 예상하는 게 어차피 있구나 하나. 너네 시간 안 되고 B 와야 돼. 하지만 너네 관짝이야. 여기는 무덤이다.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의 약점을 제대로 파고든 비전 스트라이커 그리고 스택스였습니다. 아 진짜 브리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네. 자 그리고 공격팀 입장에서는 크레드가 말랐습니다. 아... 네 이제 또 총이 안 나오고요. 사실 방금 전 라운드가 아니고 6라운드가 네. 5라운드째 역전의 일발을 노렸었어야 됐어요. 근데 연달아 패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크레드가 말라서 나오지 않는 상태고 똑같아요. 지금도 계속 전진할 겁니다. 일단 넘어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뭐 하나 넘긴 거야. 대수롭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이비 선수가 쇼스 봐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탑으로 올라가서 오픈 찬스로 봐도 되고 여차 하면 그냥 장벽. 아. 데미 장식은 마침표를 찍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장식품이 됐어요. 네. 네. 아 이 와중에 글로우 하나 더. 글로우 알비도. 아, 그리고 Z 계속 누르겠죠 이제. 이거 스파이크 확인됐으면은 사이퍼 그냥 버리고 바로 와야죠 이거는. 네. 굳이 C에 있을 게 아니고 B와 A 사이인 연결부 쪽에서만 대기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뭐, 스팅 입장에서는 라운드를 가져오기... 오? 포체? 스파이크가 너무 멀어서 라운드를 가져오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세이지가 와중에... 기다리고 네. 있어요, 알비! 장벽 세우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살리려고 그러는 것 같죠? 네. 네. 이게 맞는 게 지금 본인들이 크레드도 위에 있고 총기도 안전하고 그렇죠. 네. 지금 세이지가 피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디디크린 선수에게 세이브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용 다트 제거해줬지만 일단 위치는 걸렸어요. 시간상으로 할 수 있는 건 A로 돌 수는 없다. C, B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아... 귀가 멍해지죠 디디크린. 이거 꿈에 나오겠는데요. 이거. 네. 오! 오! 이건 꿈에 나와요. 디디크림 하나 더! 아! 여기서 킹에게 마무리가 되면서 8대 0 라운드 스코어가 벌어집니다. 영리하게 사이퍼가 지금 B하고 C 차고 라인에다가 덫을 깔고 있거든요. 상대방 지금... 입장에서는 네. 이제 로테이션을 돌 때 여기로 갑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스틱스 자신감이 지금 물론 상대 크레드가 네.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총기는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이번에는 시롱을 테이크하러 가거든요.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오퍼에게 밀리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네. 자 사촌이 먼저. 이게 오퍼레이터면은 사실 시를 트라이하기 어려운데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킹 선수가 스파이캠으로 계속해서 시를 봐주고 있고 사촌의 필드로 한번. 근데 문제는 이미 미드 중앙 창이 먹혀있어요. 그 말은 즉슨 AOR C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이지가 바로 C 사운드 듣자마자 바로 왔거든요. 백업이 빠릅니다. 어차피 올인이다. 들어가봐야 C창으로 돌아오는 인원뿐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촌이 네. 빠지는 과정에서 제스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C에 집중하나요? 근데 문제는 네, 근데? 지금 스택스가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나온 이거 반응 못할 수 있거든. 미드크리가 빠르냐! 여기까지 스택스. 근데 하필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택스가! 스택스! 섬광 이후에 창틀에 앉아서 자세로 이 중앙 창문의 지배자입니다. 스택스 이건 최소 군필. 아 하지만 사촌에게 마무리. 와 이거 진짜 이해도가 너무 뛰어난데요. 그렇죠. 방금은 스택스가 스택스 하는 장면이 있었고 스파이크도 지금 중앙 창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주워서 가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킹이 다시 한번 사촌 마무리. 그 그리고 스파이크 아 이거 강핀 입장에서는 걸렸죠. 체력 80 침착했어요 그래도. 네. 네. 자 근데 궁극기가 있거든요. 다른 사이트로 한번 궁극기를 사용해서 들어가서 그렇죠. 크게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그 선택은 C 쪽 맞나요? RB. RB. 아 봤어요. 남아 있는 시간이 4초, 3초. 아 이거 시간이 야, 야 이게 센스 노련합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여기서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오네요. 물론 강핀이 궁극기 소모를 하고 뭐 설치된 보너스 크레딧은 챙기지 못했지만 오퍼 챙겼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남은 라운드가 전반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사실 창문 싸움을 한 번은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게 똑같은 패턴인 게 중앙부에서 대문에 대한 투자가 많았지만 이득을 못 봤어요 결국에는. 그럼에 A 사이트에서의 긴기를 치고 나오는 RB 그리고 이어지는 연결된 글로우 선수의 전진 수비 때문에 좀 많이 럴킹을 당했었고 이걸 버리고 나니까 또 다시 한번 대문을 버리니 B에서 나오는 럴킹 타이밍 똑같이 당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올인성 플레이들이 안 먹힌다면 천천히 하나씩 작업을 아예 넓게 펼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미드 쪽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스팅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엔트리가 네.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곳을 찌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지금. 백업을 자 이거 소리를 듣고 스택스 균열에 이은 주진 강사 이후에 한번 피킹 눈 멀어 와우 네 밀었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레이저 엔트리를 통해서 스택스를 잡아냈습니다만 제스트와 글로우가 거칩니다. 자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백업이 한쪽으로만 가면 되니까 되게 쉽거든요. 네. 글로우의 3킬 킹은 이미 뒤를 잡았고요. 창문 쪽에 홀로 남은 강핀입니다. 그대로 마무리가 되네요. 라운드 스코어 10대 0 어느새 두 자리를 만들어내는 비전 스트라이커. 조금의 힘의 격차가 느껴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도 강핀이 RB를 기분 좋게 마지막 잡아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에 터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팅 입장에서는 자 어느새 전반 11번째 라운드입니다. 재밌는 게 브림스톤 브리츠의 연계가 진짜 깔끔해요. 일단은 비전 스트라이크가 스팅도 물론 브리츠 잘 써주고 있긴 한데 아직 오멘에 대한 픽이 꼭 네. 필요했었나. 아까 미르다우 해설도 얘기를 했던 게 이번 맵에서는 오멘보다는 브림스톤이 좀 더 활용도가 높을 거다 라고 했던 게 확실히 공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공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이제 연막 지원이 엄청 빠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A사이트 네. 올인 플레이. 근데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미드 창문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중앙 창문. 그래! 아 이렇게 글로우가. 연막 지원이 빠르거든요. 그림이. 네. 네. 글로우 가기 전에 누구나 지금 잡아냈고요. 긴길 뒤에 와요. 뒤에 옵니다. 뒤에서 따라와요. 제스트. 한방! 한방 그리고 뒤에도 와요. 두방! 제스트!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만 봐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앞뒤로 전부 다 잡혔어요. 아예 테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물론 제스트가 침착하게 오퍼로 컨트롤도 잘해줬지만 이 빠른 전달과 오더를 통해서 치고 들어왔던
스택스의 타이밍도 정말 좋았습니다. 글쎄 스팅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는데요. 설계하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한 번에 러쉬하는 전략도 방금 또 막혔어요. 그렇죠. 뭐 인원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엇박을 찌를 사람을 냅둔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진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스팅 선수들에게는 실력의 격차 때문에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지만 먹혀들고 있지는 않아요. 초반 단계에도 크레드에 대한 관리를 정말 잘해주고 지금도 보시면은 크레드 자체의 관리나 이런 운영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린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라운드, 가져가는 라운드, 투자하는 라운드 딱 구분해주고 있긴 한데 네.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궁극기로 억지로 밀어내려 하거든요. 스택스 지금도 다시 한번 브리치와 연계 브림스톤 되돌겨 빠지는 타이밍에 한 번 더 시간 끌어올게요. 스택스가 돕니다. 와 이 와중에 제스트는 4촌 잡아냈고요. 스파이크거든요 근데? 하필 스파이크예요. 네. 아 제스트 정말 상대하는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자 오메는 연막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스파이크를 가지러 갈 수가 없어요. C 커넥터에서는 제스트가 A 커넥터에서는 알비가 오퍼 파티 이거 양쪽 갈비뼈를 꽉 잡고 그냥 안 놔주는 거예요. 숨통이 쪼여옵니다. 12대 0이에요. 무결점 플레이 비전 스트라이커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팀들이 많이 하는 게 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C 올인성 플레이나 C 창문 쪽을 작업을 치면서 창문 숏길로 그냥 C를 뚫어버리는 그런 식 플레이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피스톨 라운드 때요. 지금도 VS가 구상하는 게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사이퍼와 오메는 A예요. 자 이어진 양표 후반 피스톨 라운드 지금 여기 심지어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경량 공막을 산 요원이 두 명이거든요. 네. 그럼 VS 쪽에서 살짝 머리를 한 대 맞아도 살기 때문에 그쵸. 몸빵을 세워서 앞세워서 가지 않을까. 전문용어로 프렌즈 쉴드. 네,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략적 임시 보호막. 네. 저는 저런 거 많이 해요. 왜냐 에임이 안 돼가지고. 아 필요하죠. 네. 전략 중에 하나니까. 공방에 살 때 꿀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초반에 피스톨 라운드 때 경량 산 다음에 제가 대신 맞아줄 테니까 빠르게 따라오라고 하면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좀 약간 내가 선봉에 서서. 그렇죠. 네. 죽어도 할 말이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럼 또 트레이드 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순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더블 도저 사촌이 봐줍니다. 자 느낌이 안 나요? 그 느낌. 일단 느낌 잠깐 접어놓거든요. 네. 페인트 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던지면 최소 반피싱은 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분 좋은 체력 교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 페인트 탄. 이거 창 버려야 돼요. 여진 넘겨주고 그 다음 들어가야죠. 자 이러면 시적으로 백으로 와야 됩니다. 오 잘 잡았다. 와. 이거를 이렇게 킹이 이건 너무하네요. 이거는 좀 너무하네요. 네. 네. 비전 스트라이커가 피지컬로 상대방 압도한 이후에 스파이크 설치까지 상황은 5대3입니다. 스팅이 두 명을 잃은 상황에서 리테이크까지 해야 되는 절체절명. 아 하나씩 트레이드가 되면 어렵거든요. 일방적인 교환이 돼야 되는데 오멘 강핀 그래도 2대1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거 다들 뽑을 시간 없어요. 아직 7발 남아 있거든요. 강핀 다들 뽑을 시간 없어요. 아직 5발 남았다. 그림자 소환 룸을 가리고 자 뽑아내고 강핀 또 죽는 거지. 대체 일단 한 칸은 침착하게 글로우가 마무리 시키면서 13대0.